아마 여러분 가 마음에 은근히 반발을 느끼실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래도 우리 인간은 자기 지력을 사용해서 철학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고 있지 않느냐? 왜 무력자라고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막연한 신지식이 가져온 것은 결과적으로 우상숭배밖에 없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증명입니다. 고아원에 가면서 어린아이들이 다 자기 엄마 아빠 있다고 알아요. 엄마 아빠 있다고 하는 막연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남자만 보면 아빠요, 여자만 보면 엄마요. 엄마 아빠를 구체적으로 찾지는 못해요,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엄마가 아무나 보고 아빠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막연한 갈망은 있고, 지식은 있어요, 의식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갈수 있느냐? 천만에요. 하나님 앞으로 간 역사가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찾다 찾다 나중에는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인간의 문화사의 발전사가 아닙니까? 물론 인간에게 의지력이 있어요. 양심대로 살아보겠다는 의지력도 있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면에서 더 높은 차원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절간에 가보세요. 저 암자에 가보세요. 얼마나 차원 높은 선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의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했어요.